아 망했다 1승 7패. 감식이지 지브롤터에 도착하시오. 야 오늘 원챔 데이야? 원챔만 그냥 골라서 만나네. 할게요 아나님. 나도 줘봐, 나도 줘봐. 아이템벨. 뭔? 아니 나도 이겨야지 친구들아. 나도 승리의 즐거움 좀 느껴보자. 안 비겨? 야 얘들 뭐하냐. 아무튼 2승 11패 좋아요. 아이고 머리 풍했어. 왔어? 들어가. 이야 이거 내려가니까 이런 장점이 있네. 너무 쉽다 게임. 금아오? 금아오? 금아오만 정상인데? 윈사나에 갇혀서 못 나오는데 이게 탱차이냐? 야야야 방풀하지마 방풀하지마. 일생 달달하다 달달해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느낌이랄까? 뚫어봐 한번. 아니 2층 안 미냐고 니네. 못 미면 진다니까.
야 21,000 딜러야 이겨. 뭐야 이게. 그나마 다행이다. 일단 강등은 확정이네요. 아쉽지만. 오, 야 1단 강등이면 나쁘진 않은데? 물론 턱걸이긴 하지만. 야 그마 4중에서 내가 제일 꼴등이네. 맛있게 하는데 오늘 자리야? 안합니다. GG 욕 먹으면서 하기 싫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결국 못 참았구나. 나가버리네. 저 새끼 좀 화끈하다. 그걸 알면은 입을 털겠어요? 오, 나이스. 좋아요. 근데 오버워치 유저는 진짜 착한 편이긴 해. 늑은마! 취소할게요. 바로 코그마 입겔. 바리아를 잘하려면은 들어갈 때와 빠질 때를 알아야 되죠. 쉽게 말해서 방벽이 있을 때만 나대고 없을 때는 나대지 말고 고에너지일 때만 나대세요. 이렇게 방벽이 빠졌으면은 좀 사려가지고 이제 적기면서 쿨타임 걸고. 자 방벽 돌았죠. 세게 가줘요. 이렇게 앞에 세게 가줘. 아 이거 이건 좀 무리했네. 쥐쥐 6연승이 아니라 7연승인가? 진짜 병 주고 약 준다. 개 같은 게임. 왜 죽냐? 와, 얘 아나 왜 이렇게 잘 참냐 수면총? 하지만 잡았죠? 와 진짜 그 수면체 깎아지 않았을 때
와. 너 일로 와. 어, 너 수면 빠졌어. 내가 봤어 너. 드디어 잡았다. 이거지. 이거 받아. 할머니를 보면 참을 수 없는 주루? 그게 무슨 소리니? 이상하게 들리잖아. 남은 시간 10초. 여기 반드시 터져야 돼요. 아이고야. 지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아니 5승 11패 시켜놓고 바로 5연승 시켜버리네.